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금호타이어 엑스타레이싱 팀의 감독을 맡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멋지신 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데일리에서 주최한 세계 전략 포럼 세션 4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차는 뭐 이미 현실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현실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어제까지는 사실 이 바깥에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서울대 자율주행차 이 순우범만 보더라도 이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율주행차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산학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미래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이것에 관련돼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통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히 체감하기가 사실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번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논할 예정인데 자율주행차가 변화시킬 세상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여기 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 각각에서 보는 시각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미래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어떤 분부터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뭐 너무나 많은 예측과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의 가장 그 큰 소망, 큰 희망은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문제를 어떻게 자율주행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뭐 중요한 통계들이 많이 있죠. 그 통계들 중에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만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한 1년에 한 120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한 6천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요. 그 사고 사망자들의 그 사고 원인의 사실은 95%가 인간의 실수, 운전자의 실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율주행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큰 희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사회가 그 고령화 사회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그 에이징, 그 나이가 든 사회로 점점 이렇게 흘러갈 텐데 그런 사회에서 운전이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 또 그 노약자 혹은 뭐 이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율주행 기술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또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어떤 분이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백영범 대표님.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율주행 장치를 할 때는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무시기의 택시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영동에서 노약자분들이 100원을 가지고 택시를 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왜 하느냐. 대부분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다니지 않는 교통사각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근본적으로 이끌거나 봐줘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각지역이 있는 곳이 제로고 만들 수 있는 것, 이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할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도 이런 거 있습니다. 심야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못 잡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보면 심야버스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언제부터 차가 필요하니까 언제 와 있으라.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되면 심야형 셔틀버스,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가 와서 대기한다. 이런 것들로 사회는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홍준 실장님. 각도를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네, 이제 자율주행차가 제일 처음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택시라든가 물류업체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직업의 안정성을 좀 위협받는 식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뒤집어서 그 반대 측면에서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절약하고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나 이제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의 성능, 파워트레인 성능,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상품 경쟁력의 측면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IT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또 하나의 주요 상품 경쟁력 측면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그 업계 구도의 이제 재편이 올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사실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뭔가 저의 가장 큰 재미를 빼앗기는 그런 어감이 좀 있습니다. 아, 난 운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차가 다 알아서 해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있어서 자동차는, 미래의 자동차는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항상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주행차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거를 해석하는 의미가 좀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도어투도어로 완벽하게 다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도 있지만은 당장 전방 충돌 방지를 해주는,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안전 기능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깜빡깜빡 이제 졸았을 때 차로 이탈을 방지해주는 이런 기술도 자율주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보조적인 수단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의 재미를 해치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측면으로 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고성능 차를 이제 샀다, 그리고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주말에 가족들을 태우고 날씨 화창한 날 이제 교회를 운전할 때는 그렇게 드라이빙 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지만은 사실 당장 밤새 뭐 야근에 시달리면서 매일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반복해야 되는 출퇴근길에서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또 하나의 이제 편의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모드에 맞춰가지고 기분이 내키면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뭐 오늘은 이제 직접 좀 운전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달콤한 말이에요. 저희가 야근을 하건 뭐 야근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한 날 기계가 알아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달콤한 말이고, 사실 몇 년 전부터 들어왔었던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살아있을 적에 가능한가요? 지금 이 발전 단계가 이 상용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건지 사실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 때 미국 교통위원회라든지 기관들에서는 레벨 3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나 0단계에서 4단계를 보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나올 때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개념으로 발이 자유로운 단계, 자, 지금 단계는 보면 손이 자유로운 단계까지는 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 대부분들이 자,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라. 한짓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던 핸들을 꺾던 그 단계를까지는 하는 단계.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눈은 전방을 중시하는 정도까지의 레벨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 기술들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감지하거나 레이더를 써서 그 위에 빛을 감지하거나 등등이 또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많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포트홀이 전방에 있는데요. 그 포트홀에 지금 비가 와서 빗물이 꼈을 때 도로와 포트홀을 구분하는 정도 단계, 또는 어떤 차가 갑작스러운 위험을 단계를 피해주는 해피 기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도달해야 될 기술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결합돼서라든지 또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져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활동화되고 누적되고 축적되는 기술들이 한다면 좀 한반도에 더 증대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네, 우리 그 장웅준 현대자동차에 계시니까 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말한 질문은 그거거든요. 언제쯤이면 피곤할 적에 저는 손끝 하나 안 대고 집에 자율주행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이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앱 꺼내서 연락하면은 금방 다 달려오셔서 편하게 손 하나 까딱 안고도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안 하거든요. 요새 정말 저도 가끔씩 이용하는 입장에서 요금 예, 예.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아 이게 이익이 되려나? 라는 싶은 정도로 대리운전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네. 그 값 대비 재료비나 뭐 원가나 뭐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고가의 장비를 일반 소비자들이 장착을 하는 이제 옵션을 이제 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상용화 되기에는 기술적인 난관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택시나 대리운전이나 버스나 이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가치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아직 좀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중들의 인식이 또 달라져야겠죠.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궁금할 뿐더러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R&D 정책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학계에서의 시각이 또 궁금합니다, 교수님.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들은 뭐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자율주행 기술이 이게 그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5년이라고 얘기했던 게 앞으로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학계를 포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아까 뭐 5단계라고 이제 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하는가라는 그 수준과 범위를 놓고서 보통 이제 그 단계를 한다고 봤을 때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특히 저희 같은 저희 연구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뭐 그 산업계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수준에서의 그 기술은 뭐 내년 후내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 상용화가 이미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수준과 그 범위를 뭐 굳이 침해할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완전히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조크 같은 말씀이지만 뭐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는 게 내가 아침에도 부를 수 있고 밤에도 부를 수 있고 24시간 항상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자율주행 기술이 내 차에 장착이 돼 있으면 나는 24시간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편리함을 뭐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기술이 앞으로 언제쯤 올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제가 딱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돼가는 속도를 보면은 대략 한 10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연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차를 한 대 만들고 두 대 만들고 열 대 만들고 이런 정도의 단위 기술을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뭐 5년 이내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전시가 돼 있다가 오늘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좀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 저희 서울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누브란 차도 지금 특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캠퍼스 도로상에서 자율주행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실 목적이라면은 저희 스누브를 갖다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뭐 종로 바닥에서 그러면 자율주행을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그 기술을 접하고 또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얼마든지 고문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R&D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우리나라 R&D 정책은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지금까지는 덜 체계적이었습니다. 조금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뭐 이 R&D 정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R&D만 갖고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 도로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나 그런 환경들을 많이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그 소위 실증단지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연구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R&D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정부 일각에서 이런 그 실증단지를 포함한 자율주행의 기술 이런 상용화에 그 진입의 속도를 점점 빨리 인식을 하고 계셔서 실증단지가 아마도 빠르면 내년부터는 조성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R&D의 정책과 방향도 이제는 그 외국과 거의 흐름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다시 그 장홍준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그 해외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해외 실정도 좀 궁금합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자율주행의 기술이 발전했는지 또 이 대한민국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감 없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경쟁사 비밀들이 다 있어가지고 사실 해외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개발했는지 파악하는 거는 좀 공식적으로는 어렵고 뭐 아는 인맥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한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구글이나 뭐 우버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회사 규모가 크고 네, 그 다음에 R&D 그 투자 자원이 이제 큰 회사들이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회사들 대비 네,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는 사실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디 가서 자율주행차 시연하는 거는 사실 쉽습니다. 처음에 이제 센서 어느 정도 구성 갖춰놓고 검증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건 쉬운데 과연 그게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99.9%가 아니고 정말 100%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대량 생산했었을 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 완성된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회사는 아직 없다고 보이고 현대자동차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완성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장 업체들도 앞으로 굉장히 이 자율주행 업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자스텍엠 백용범 대표님께 여쭤보죠. 이제 이 전장 업체를 단순히 자동차 부품 업체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이런 패러다임이 좀 많이 변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패러다임을 이끌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 그러면 대부분 다 완성업체라든지 이런 게 대기업 위주의 산유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모업체가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모업체가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회사는 뭘 하는가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전방 추돌을 감지하고 또 자선을 감지하고 그걸 영상 처리 기술한 걸로 해서 발전해서 지금 기술이 세계 탑클래스의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됐던 거거든요. 또 최근에 또 오줌에 그 이세돌 바둑 구단에 나오면서 나왔던 게 또 영상 처리에 대한 CPU보다 영상 처리 기술이 나왔다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닥에서 엄청 굴렀죠. 근데 지금은 거래 규모부터나 실적이라든지 또 다른 GPU라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탑클래스를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전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할 때 자동차의 센스는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개발하고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요즘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런 거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환경 정보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의 센스는 어떻게 운전했었고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가, 혹시 극가속을 한 건 아닌지, 극감속을 한 건 아닌가, 막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거를 자율주행차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듭니다. 다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운전 습관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또는 자동차가 어떤 부품이 고장날 것 같다, 그러니 이 고장날 것 같은 부품을 미리 교체를 해라, 막 이런 기술들도 상당한 발전을 이룰 거라고 봐집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작은 군집의 요소들이 갖춰서 큰 걸 만들듯이 이런 기술들이 작은 업체, 큰 기업은 그걸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작은 기업이 그걸 집중하면서 기술을 앞당기고 발전한다면 시장이 변할 수 있는 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왜 처음에 이 교수님도 그 매해 뭐 인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거를 자율주행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또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많이 나도 사람의 실수에는 우리가 약간 관용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기계는 단 한 번 실수하더라도 인간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100% 안전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운전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이 차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차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 차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작업도 굉장히 오랜 동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100%가 되기 위한 뭐 검증 작업이라던가 뭔가 그런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이제 현실의 현도로상에서 얼마나 많은 주행 실험과 그 반복적인 테스트를 했는가라는 문제하고 결국은 직결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실증 실험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제가 자율주행차 연구를 시작한 게 2000년도 중반 정도니까 그때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구글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뭐 100% 완벽하지는 않다선 치더라도 2009년 무렵부터 일반 도로상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그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또 인간의 예측을 통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그 실험실 내에서 한 그런 예측과 시뮬레이션, 그런 가상 모의 실험들은 결국은 현실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이고요.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의 신뢰성 문제는 결국은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대전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구글이나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벌써 7년 이상, 8년째 실제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제로 도로상에서 돌아다니는 차를 보신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없으실 걸로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그런 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실제 도로와 비슷한 그런 주행 구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나와서 종로나 광화문이나 아니면 뭐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실도로상에서 몇 년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말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소프트웨어를 믿고서 내가 이 차를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는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는 뭐 그런 결과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연장선상에 서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어저께까지 전시가 되어 있었던 그 순우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의도에 나가서 도로 주행을 나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나선 게, 그러니까 계획에 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자, 주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순우버를 더 진화시킬 계획인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스누버라는 차를 지금 벌써 한 3년 4년째 이제 그 스누버 모델만 계속 매년 업버전을 시켜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누버를 만들었을 때 취지는 대한민국에 이런 정도의 차는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 어떤 욕심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차가 한국의 어떤 그런 양산차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양산차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이 한국 기술의 우월력과 한국 기술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좀 그 이 플래그십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스누버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여의도에서 이제 시험 주행을 시작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그 여의도에서 런칭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런칭의 의미가 완벽한 기술이 확보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다 태워드릴 수 있다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일반 도로상에서 자율주행차가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여러분들을 태워드릴 수 있을까의 문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이맘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일반 도로상에서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시나리오들과 그런 온갖 상황들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안전성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제가 태워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첫 발을 다음 주부터 내딛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하는 정도. 그러면 여의도를 달리긴 하는데 저희들과 같이 달리는 건? 물론입니다. 아, 네. 같이 달리는 겁니까? 같이 달립니다. 네네. 그러면 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 보험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저희랑 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 제가 다 냅니다. 네? 제가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장치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면 다 제 호주머니에서 다, 예,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혹시 여의도에서 자율주행차를 목격하게 되면 꼭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예. 가까이 도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세 분 모두 현직에 계신 분들인 만큼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 좀 이거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부분들도 같이 함께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점이 아쉬운지 산업계부터 정부 인프라까지 좀 넓게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하시죠. 자율주행 혹은 뭐 운전자 보조 기술을 저는 이제 맡아서 개발하고 있지만은 자동차가 사실 이 기술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국토부나 뭐 미래부나 아니면은 산자부 이런 분들과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같은 것들도 같이 논의를 많이 하면서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제가 아쉬운 거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만족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서가 됐든 간에 무슨 규제 때문에 뭐 개발하기가 힘들다던가 뭐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던가 뭐 그런 건 없나요? 현대자동차에서 보기에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정부 쪽에서는 저희는 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쪽에서 아쉬운 점은 뭐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이제 연구실 대학원들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다만 이제 빨리 저희 현대차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 입사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외부 협력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백영범 대표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가 좀 바뀌면 굉장히 급속도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 옆에 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신규 기술이 나오려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대부분도 보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좀 네가티브 방식이 없습니다. 어디인가 무슨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규정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침이 있느냐,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규정에서 안 된다는 규정, 네가티브, 안 된다는 규정만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차 앞에서 턱 타고 있는데요. 길 앞에 어린이가 한 10명 정도가 길을 건너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근데 이 자동차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좌회전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요.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진을 해야 될까요? 우회전을 안 그러면 좌회전을 해서 자신이 죽을까요? 근데 자신이 죽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어떻게 하죠? 사람의 종류도 목숨의 종류성은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윤리 규범이라든지 사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규범은 어떤 기업이 만들 수는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규범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규정이라든지 윤리 규범 표준을 얘기하더라도 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그런 움직임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도 또 학계에서도 역시 뭐 여러 예.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아까 우리 장 실장님하고는 달리 굉장히 많은 이 소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도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앞서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닥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먼저 제일 그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문제가 여의도에 나가보시면요. 여의도의 교통신호체계나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만 편하게 만들어져 있지 이게 기계가 잘 인식되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려면 교통사거리, 여의도 교통사거리에서 신호등의 위치를 잘 보시면은 아마 내 머리 위에 신호등이 달려있는 경우들을 간혹 보실 거예요.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아주 쥐약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거의 안 되죠. 뭐 그런 것부터 부터 시작해서 이 그 도로에 어떤 여러 가지 그 페인트 칠 그런 노면 반사도나 신호판의 그 표지판의 반사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 눈에는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기술로서는 어려운 난제들이 난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험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이 보험 체계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정비가 되질 않아서 지금은 운전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개발자가 그 차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혼빡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처럼 이런 미친 짓을 또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제도상 이렇게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민사의 문제가 보험으로 카발되는 것 뿐이지요.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감옥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차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 같은 것들을 법적인 문제나 또 보험적인 문제로 해결을,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질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R&D 정책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 R&D 전략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뭐 최근에 그래도 잘 좀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또 미주얼 고정을 따져보면은 뭐 부족한 점 또 뭐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R&D 정책은 전부 죄송합니다. 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수요자가 한두 기업을 위주로 해서 R&D 정책이 많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외국의 자동차 연구는 이 국가가 나서서 부품 개발이나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국가가 나서서 부품 개발을 하고 국가가 나서서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그 국가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국가가 나서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는 여러 기업들, 여러 연구단체, 연구팀들이 자유스럽게 경쟁을 하면서 다양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 장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증단지라는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서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이 테스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지금처럼 이런 식의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R&D 정책으로 가갖고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발전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예. 예.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아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셨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걸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거의 뭐 한을 푸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선구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나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온갖 장애물들을 혼자서 어떻게 해치우려다 보니까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 장 실장님께 굉장히 죄송하네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현대자동차라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안에 계시니까 사실 그 바깥쪽을 좀 못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장 실장님은 정말 행복하게 일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뭐 장 실장님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뭐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 답하는 시간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거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저 뒤에 누가 손을 펀쩍 들으셨는데 마이크가 가능한가요? 질문 받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이제 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가,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입장에서도 사실 뭐 혼자서 기술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에 이제 수만 가지 이제 부품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서 완성차로 이제 그 거듭나는 이제 제품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1차 협력 업체, 2차 협력 업체, 3차 협력 업체 등 그다음에 또 다양한 이제 연구소, 학교들과 같이 상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정부 쪽에서도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V2X 같은 이제 통신과 외부 인프라와 이제 자동차와 통신하는 그 기술만 하더라도 대기업은 참여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자문 역할로 참여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 지도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 R&D 있어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너무 특히만 받고 이러지는 않고 중소기업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 R&D가 예, 잘 보시면 네, 일단 재밌으니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요처를 한정해서 여기에서 써주지 않는 기술은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 제가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98년도쯤에 교수님이셨고 제자분이셨잖아요. 지금 예전에 같은 강의실에 계셨던 두 분인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격론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니 뭐 그저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현대자동차급의 회사가 만약에 한 두세 개가 더 있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겁니다. 뭐 A라는 회사의 정책이 다르고 B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C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력이 다른 상황이었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주 도미넌트한 자동차 회사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자동차 R&D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동차 연구의 이 다양성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이 자동차 산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뭐 로봇과 관련되는 시장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그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로 이 상용 양산차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을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그 9차 세계 전략 포럼에서 현대자동차를 이슈로 교수님과 저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그때 가서 이 독점에 관련돼서 얘기를 시간이 되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율주행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질문 누가 있으신다고 손을 번쩍 드셨는데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5년에서 3년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자동차들이 자동화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혹시 이게
이 도로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만 운행했을 때랑 사람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같이 운행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게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좀 궁금증이 생겨서 네,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주네요. 이 혼주했을 적에 우려되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V2X라고 차량간 통신을 연구하는 쪽에서 이쪽에 많은 연구가 들이돼 있어요. 흔히 우리가 가로세로 1km 내에서 차가 몇 대가 있어서 서로 통신할 때 효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흔히 차량간 V2X 차량간 통신에서 효과 있으려 그러면 최소 30% 이상이 이 장치가 차량간 통신 장치가 달려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이런 기술들을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여의도 달리고 있으면 신호등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사실은 신호등이 바뀌는 신호를 자동차에게 통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몇 초 뒤에 빨간등으로 바뀌니까 빨리 통과하거나 또는 정지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인프라도 역시나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교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재되는 시기는 당연히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세 대 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이런 발전한 시간들이 혼재되면서 자율주행 시대로 오지 않겠느냐 예측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곁들여서 답변 드리고 싶으신 분? 실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에 판매해야 되는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었을 때 그게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아닌 차들과 섞여서 달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뭐 한계가 있다거나 그런 기술 개발 수준 가지고는 양산하는 거는 사실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한계 상황, 뭐 악조건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의 개발 목표는 당연히 주변에 다니는 차량들이 이 차가 자율주행 차량인지 아닌지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양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윤리적인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앞에 어린이가 있다, 뭐 할머니가 있다, 자율주행차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건가? 사실 역시 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 차를 이제 양산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갑자기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충돌 위험이 있는 거리에 들어오기 전부터 100m, 200m 앞을 내다보면서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속도를 줄여주고 사전에 이제 경로를 바꿔주는 기술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센서를 쓸 때도 물론 이제 차급과 이제 그 가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레이더만 가지고도 200m 앞을 내다보고 카메라만 가지고도 뭐 100에서 한 150m 앞을 내다보고 또 그거를 또 보정하기 위해서 뭐 전측방 레이더 혹은 뭐 라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는 하나하나 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챌린징해서 그 기술 개발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긍정적으로 좀 보는 기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스누버 개발 과정에서 스누버는 그 시내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개발된 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누버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취하기 전에 상대편 차량의 움직임을 보고 의도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예측을 해서 직진을 할 건지 좌회전을 할 건지를 보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제 스누버가 주행을 하는데요.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얘기가 먼저 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보통 하도록 돼 있죠. 근데 가끔씩 보면은 사거리에 먼저 도착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손짓을 합니다. 안쪽에서 먼저 가라고. 예,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런 예. 경우 있죠. 예. 근데 이 손짓하는 걸 스누버에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능을 그렇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짜증을 내서 먼저 가는데요. 예,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런 거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아, 그게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유리창 안쪽에 들어있고 이 여러 가지 센서로서는 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하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눈치 게임을 하는데요. 예. 자동차는 눈치 게임을 못 하니까.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재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지금 한 분 정도 예, 요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저기 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전 섹션에 질문 드렸는데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 그 배터리 그 개발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때 관심을 가져서 청와대에서 정책적으로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육성을 하는 산업을 했기 때문에 LG나 기타 현대 자동차들이 많이 뛰어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곳에 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소들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예전에는 30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겠고 주유소를 그 기름을 넣는 시간 대비해서 그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앞전 섹션에서 앞으로 그 제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예, 주행 자동 기술. 그리고 컴퓨터 자체도 자체 동력으로 가는 것이 그 예, 앞으로의 그 시대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물론 전기 자동차 그 저기 배터리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압니다만 자체 동력을 개발할 그 상황까지 왔는지 계획은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율 주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단 그 배터리의 기술 발달 뭐 그 충전 시간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혹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장 실장님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핸드폰도 예전에 이제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급속 충전으로 뭐 10분, 15분만 충전해도 뭐 60%까지는 이제 쓸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개발했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있고 급속 충전도 뭐 400볼트, 뭐 800볼트 이렇게 볼테지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충전 그 시간은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데 다만 그러면 그 충전 인프라가 그 정도의 이제 고전압, 고전류를 이제 서포트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 공사가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술 개발과 가격 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차가 자체 동력, 자체 개발, 동력을 자체 개발로 해서 이제 뭐 주유도 필요 없고 충전도 필요 없는 그런 차가 나오는 시대가 오느냐는 질문이 맞았나요? 예.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똑같이 조그만 답변 드리면 앞으로 나오는 자율주행차의 동력은 뭐가 될 것이라는 논의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세계 예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기자동차가 자율주행차의 근본이 아닐까 하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랬던 이유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전기 배터리가 요즘 청소기가 자동적으로 충전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자동차를 버스로 운행하는 방식도 많이 도입되고 연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충전소로 들어가서 충전하고 주인이 호출을 하면 다시 부르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예측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네. 그거의 기술은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집에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다가 방전될 것 같으면은 자기 원래 충전소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충전하고 예. 네, 충전 끝나면 다시 또 돌아다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식이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이제 로봇 청소기에서 이제 연장선 상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목적지에 도달을 해준 다음에 이제 운전자를 내려준 다음에.